자, 국회 나가 있는 우리 정병근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정병근 기자.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아, 네. 우원식 의원님과 같이 계시군요. 네. 네네. 오늘 단식 12일차를 하고 계시는 우리 우원식 의원님 옆에 계십니다. 아, 많이 수줍게 지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우원식입니다. 아유, 너무 고생이 네, 많으십니다. 자, 정 기자에게 제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저번에 뵀을 때보다 굉장히 얼굴이 많이 되셨는데 네, 됐습니까? 이게 단식을 하게 되신 이유가 첫 번째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제 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네, 이건 정말 국제적 범죄인 네, 본인들 좀 나 저 그 오염수로부터 해방되고자 그 자신들의 주민을 지킨다고 네, 다른 나라 국민들 또 인류가 함께 갖고 있는 공동재산 바다를 오염시키고 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을 일본이 그냥 막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게 일본이 형편없는 짓을 하고 우리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바뀌는 거죠. 우리가 반대하는 거를 반대하고 있죠. 우리의 말은 정부의 말은 뭐 과학이고 IAEA 말은 과학, 우리가 얘기하는 건 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반대를 반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그냥 납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단식을 시작하게 됐죠. 의원님이 단식을 함으로써 많은 또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로 또 뭉쳐지고 그리고 어제부터 윤석열 정권 오염수 특기 반대에 천명 줬고 더불어민주당 비상행동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어저께 철야 농성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우리 당 의원들이 일본의 이 방류수 네, 하는 문제, 바다를 오염시키는 문제, 공정과 취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또 우리 바다를 지킴으로 해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것처럼 한껏 조금 높아서 1박 2일 한 함께 철야 농성 뭐 지금 필리버스터 정말 민주당의 의지를 온바른 또 이런 힘으로 일본의 형편없는 짓을 막아내는 그런 동력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7월 6일날 외신 기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반응이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일본 이 문제 특히 IAEA가 최종국 발표가 나서 네, 그에 대한 저희들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외신 기자들 참여를 했고 그래서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리고 또 일본 3인당 참의원이 직접 방문을 했잖아요. 네네, 어제 네, 3인당 의원 한 분이 네, 오츠키라고 하는 3인당 의원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농성하고 이 단식장에 이렇게 왔고요. 일본에서 반대 여론이 얼마나 제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지 이것도 네,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 저희가 듣기로는 방류를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반대 결의를 한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중하게 이 문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군데여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대 여론이 굉장히 크다. 일본 내에서 네, 그리고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단식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것이 일본 정가에 또 국민들한테 상당히 관심거리가 되는가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윤석열 정부는 왜 그거 찬성하는지 모르겠다고 네, 자기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국회의원들이 단식하고 그런 걸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에서 이런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구나 그런 걸 알고 자기들도 용기를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일본 내에서 자민당 의원들은 의원님 때문에 용기를 얻는다 이렇게 한다는 3인당 네, 의원을 비롯해서 네,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워낙 국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민당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총리 이쪽으로 되게 여론들이 쏠려 있는데 점점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고 최근 전에는 뭐 한 8대 2, 7대 3 이렇게 됐는데 45대 찬성 45, 반대 40.
이런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대 의견을 내고, 그리고 그런 반대를 주도하는 쪽에서 우리의 단식이 굉장히 관심거리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단식을 하실까요? 12일째면은 굉장히 힘드실 텐데. 네, 뭐 근데 제가 뭐 아직 견딜만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래도 너무 그 많은 시청자분들과 의원님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계시고, 지금도 실시간 댓글에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이렇게 응원글이 많은 우리 그 시청자들과 그 뮤직코멘터리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12일차 됐다고는 하는데, 제가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네. 제가 노원군대, 노원군에서 국회까지 자전거도 타고 오고, 네네. 그러면서 체력 단련을 잘 해놨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직은 뭐 견딜만 하고, 그리고 단식을 좀 더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환기시키고, 이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네. 그리고 향후 이게 뭐 당장 몇 달 그런 정도는 큰 피해는 없을 거예요. 근데 30년 이상 흘린다고 하니까 점점 누적되면 정말 30년 이후의 안전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는데, 한번 오염되면 이건 불가역이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정말 절박하게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들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직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단식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우리 유영아 교수님, 그 아까 우리 의원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다고 그러셨는데 한번 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님. 네. 네, 네. 인간이 곡기를 끊는다는 것이 저도 전에 학생 운동할 때 끊어봤는데요, 감옥 안에서. 저는 3일 하다가 그만뒀는데, 네. 아, 의원님. 예. 12일 동안, 진짜 힘든 장정을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 더 먼저 드리고요. 건강이 진짜 염려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단식 이렇게 찾아보니까 YS가 한 23일 했더라고요. 당시 전두환 시절에. 네, 네, 네. 그 생각도. DJ도 한 13일 정도 했던 것 같고, 소기의 성과를 두 분 다 올리셨는데, 의원님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몇몇 의원들이 계속 동조단식에 참여하고 있죠? 김영진 의원도 한다 그런 거죠? 네, 뭐 김영진 의원도 하루 했고, 이수진 의원이 3일 동안 했고. 네. 또 윤건영 의원도 와서 하루 했고, 네. 어제는 노웅래 의원도 하고, 오늘은 이학영 의원님 하신다고 지금 오시는 것 같고, 네. 그 김환정 의원이 지금 옆에 앉아서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좀 네. 릴레이 단식을 통해서 우리 원식 의원님 많이 좀 힘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본의 3인당 의원도 왔다 가고, 국제적으로 좀 이 사실이 네. 많이 알려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국제적으로 좀 여론이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좀 더 갖고 하는 과정에 있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 80% 이상, 또는 뭐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네. 80%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반대가 저희들의 그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외신 기자회견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일본의 일본 국회의원도 이 자리에 그 격려 방문한다고 찾아오고, 네. 그러면서 결국 이것의 결론은 국제사회에서 결론을 내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유엔 기구들에 제소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유엔 네. 기구들 제소하는 건 대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개인들은 그럴 자격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네. 네. 결의안을 만들어서 우리 정부가 그런 일에 나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촉구를 했고, 특히 그중에 유엔 인권위원회 네. 거기는 이제 개인과 단체들도 역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세계적으로 여러 단체들, 뭐 미국, 심지어 일본까지를 포함해서 네. 이
태평양 주변의 도서국가들 또 뭐 여기에 관심 있는 중국 이런 등등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네. 그곳에 있는 네. 개인 단체들과 함께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를 준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제네바 네, 그런 과정에서 제네바에는 유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죠. 예,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제원도 좀 더 환기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의원님 워낙 뭐 국기를 끊고 고생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가장 큰 관심사는 이거 막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네. 정말 8월부터 이제 방류를 하겠다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던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막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거의 뭐 대변인 역할을 하고요. 심지어는 네. 앞잡이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네. 참 국회에서 결국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민주당과요. 과연 이걸 저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본이 IAEA 최종 보고서를 내고 네. 즉각 방류한다. 네. 아니면 뭐 7월 중순에 방류할 것이다. 그래서 IAEA 보고서만 나오면 뭔가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터널도 파고 시운전도 이미 끝냈고 네. 할 수 있는데 네. 이걸 갑자기 8월로 넘긴 이유는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일본 여론도 만만치 않고 특히 일본의 어민들이 네.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이 눈치도 봐야 되고 네. 또 세계 여론이 아주 곱지 않습니다. 예. 특히나 방안이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리는 방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이미 3마일 그 미국의 3마일 원전 때도 네. 이것을 그 인근의 오염수를 강으로 흘리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주변 도시의 국가 그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정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토론을 해서 네. 18회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네. 수증기 증발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하고 핵종하고 섞여 있는 거니까 거기 물을 다 없애면 핵종만 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물을 없애는 방식으로 해서 핵종을 남겨서 처리한 그런 방법도 있고요. 네. 또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산업성 거기에 산하 자문기관인 알프스 소위원회에서 네. 이미 다섯 가지 방안을 2018년에 냈어요. 그렇습니까? 그 방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섯 가지 방안 중에 제일 싸구려 방안이 해양 방류 방안이에요. 네. 값싼 방안을 채택한 거죠. 네. 다른 방안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 방안들에 네.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요구할 수 있고 세계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런 방안이거든요. 아. 기층 주입 방안도 있고, 네. 지하 매설 방안도 있고, 수소 방출 방안도 있고, 수증기 방출 방안, 네. 마지막에 해양 방출 방안이거든요. 가격으로 보면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싸구려 방식을 택한 거죠. 다른 방식을 택해라. 이 나머지 4개는 네. 다른 나라에 피해를 네.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해양 방출 방안은 싸구려이긴 한데, 네. 지내는 부담이 없고, 네. 다른 나라에 부담을 주는, 이건 그래서 범죄행위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안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그러면 일본도 견디기가 쉽지 않아지죠. 아. 그래서 저는 뭐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권부터 네. 한 목소리를 만들어서 네. 세계를 향해서 소리치고 우리가 제일 지금 불리한 건 뭐냐면 일본으로서 어떻겠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가 아주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나서서 반대하지 않고 총리는 네. 금을 마실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아주 핑계거리가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죠. 네. 대한민국이 네. 얼마나 깐깐한 나라인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나라인데 네. 오죽 안전하면 대한민국이 찬성하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내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세상에 알림으로 해서 네. 세상에 많은 분들이 네.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네. 저는 뭐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제야당과 또 제시민단체, 또 종교계, 어민단체, 많은 그 풀뿌리 단체들과 연대해서 이 싸움을 진행하겠다. 아, 대중적으로 전개시키겠다. 민주노총. 그렇게 되면 좀 그런 전개들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네,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의원들이 1박 2일로 네. 이런 결의 과정을 거치고요. 네. 그리고 오늘 12시, 11시인가 전국에 있는 그 우리 지방의원 이런 분들이 다 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의를 높이고 그리고 그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이 우리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도 있고 네. 또 여기와 이어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수산업자들도 네. 있고 또 어민도 계시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국민들도 있고 네. 이런 분들을 하나로 다 모여져서 네. 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고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인데요. 어떻게 뭐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고 반대의 목소리인커녕 지금 옹호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더 국민들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압박을 가해야 국회의원 한 분은 네, 국회의원 한 분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IAEA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우리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걸 겸허하게 수용한다 그래요? 네. 일본이 의뢰해서 만든 보고서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용역 보고서 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IAEA는 이미 IAEA는 원자력 진흥 기관이어서. 원자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게 네. 그 원자력을 쓰는 사람한테 가장 부담 없는 방식이 뭔지를 권고하는 네. 그런 단체거든요. 네. 핵 사찰하고 네. 그런 기관인데 그 기관이 이미 2015년에 그거를 일본이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네. 노출돼서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으니 네. 제한된 방식으로 바다에다가 흘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권고까지 한 단체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권고한 단체가 일본 의뢰에서 만든 보고서이고 그래서 셀프 보고서이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보고서를 들고 그걸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게 무슨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뭐 겸허하게 수용할까 참 터무니없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한민국 정부라고 판단이 안 들 정도로 지금 하는 행보가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러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좀 강한 압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제해양재판소는 아까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건 국가가 제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어떻게 탄핵이라도 좀 걸어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그런 압박을 가해야 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 탄핵. 네, 하여튼 뭐 네. 저희로서는 이게 저 윤석열 정부.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고 네. 국민의 여론과 정반대로 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이어서 네.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을 어쨌든 돌려놔야죠. 돌려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꼭 돌려놓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옆에 김한정 의원 잠깐 할 수 있을까요? 김한정 네, 김한정 의원 고생하시는데 네 잠깐이라도 인사 말씀을 시청자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예, 했으면 좋겠네요. 예. 잠깐. 예. 아 예, 김한정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요? 이거 마이크. 예 예. 저 유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김한정 의원입니다. 아 예. 아 지금 3일째 단식이십니까? 아. 예, 저는 이제 3일밖에 안 돼서 단식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 예. 네, 저 원식 의원님 건강이 걱정이 돼서 네. 만류하러 왔다가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 네, 단식하게 된 배경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네. 뭐 후쿠시마 해상 방류에 대해서는 입체적이고 다각적이고 총력적인 지금 투쟁을 해야 되는데 네. 우원식 의원께서 지금 열흘이 넘게 오늘 12일째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아주 네, 여보세요? 네, 연결이 잘 안 끊어졌나요? 아, 연결이 끊어졌네. 어떡하죠? 다시 연결해야 됩니까?
아, 방금 문제는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연결이 잠깐 예, 예.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 싸움이고 네. 지구전이기 때문에 예. 좀 건강을 예. 돌보기 위해서도 네. 좀 저 단식을 지금 더 진행하면은 이제 건강에 심각한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옆에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하시는 거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했으면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했을 텐데 예. 네네. 네, 다음 순서가 있어서 의원님은 좀 다음 네. 순서에 또 다음에 저희가 기회를 봐서 저희들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너무 고맙고요. 예. 곡기를 끊는다는 일이 저도 예. 좀 해봐서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닌데 네, 예. 화이팅 하시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